잘 보시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 기독교가 동등하게 지키는 주일인데, 그 주일이 오늘인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물론 절기대로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단이나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각 절기를 그 다음에 요즘의 교회력에 잘 맞춰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부활주일은 다 같이 함께 부활주일, 종려주일은 다 같이 함께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임재하심,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일로 전 세계가 지금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동부부터 증거동부 그리고 우리 비전예배까지 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청년부 설교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리라고 믿고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송 잘 알죠. 요엘서의 말씀,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저들이 예언을 하고 저들이 역사를 하는 놀라운 입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미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요엘서를 빌려다가 하신 말씀을 요엘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지금 임한 것이다. 그러면 요엘서가 이 말씀을 쓸 때는 몇 년 전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830년 때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830년 전에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모든 사람에게. 나이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거야. 여러분, 830년 전에 예언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아무 때나 하나님의 그때그때 알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판도를 짜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이제는 성령을 내려보낼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청년들 설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사실은 제목을 Before, After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Before, After 전과 후, 뭐가 바뀌었냐 그 얘기예요.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판도는 두 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판도가 두 번 바뀌었냐면은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구약, 신약,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구약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출애굽을 하고 민족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남북으로 우리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잘라버리고 북쪽으로 갔던 열한 지파는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해 가지고 그들은 정말 노예로 천박하게 특별히 유럽 쪽으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 명씩이나 유럽에서 죽을 수 있었을까? 그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강건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국가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해서
남유다를 아주 처참하게 하나님이 박살냅니다. 그때 예언한 거예요. 이런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칠판이 있으면 오늘은 교육 설교처럼 하고 싶은데 잘 여러분 이해하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첫 번째 판도가 before, after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도 달력을, 연도를 BC, AD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온 이후, 아더 도미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예 연도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달력 하나 연도 바꿨다고 판도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구약이라는 시대에서 신약이라는 시대로 판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약 시대의 방법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판도가 뒤집히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30대의 젊은 청년 유대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건 이단 중에서도 엄청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 서기관,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들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그것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중에서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많이 사는 나라 중에서 뉴욕주가 제일 많이 유대인들이 살고 뉴욕주 안에서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사는 데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성막, 회당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모습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판도가 확 뒤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서 죽여버리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살아나버렸네.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처참하게 죽인 거를 자기들이 확인했는데, 그리고 혹시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기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무덤에다가 가두고 엄청난 돌로 묶어놓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해서 무덤 바깥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여러분 추리소설도 아니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아니고 팩트, 그냥 사실이에요. 막 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얼마나 허무해. 이제 진짜 시작할 만한데.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부터 싹 잡아가지고 로마 군인들 싹 다 멸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봐라,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로마에서 독립시켜놓고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너희들 우리 선생님 죽여봐야 소용없어. 이분은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야. 빌라도 무릎 꿇어. 빌라도 총독 이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내가려뒀어요.
예수님을 죽였든 살렸든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여러분 멋있게 한번 부흥해버리면 되잖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은. 딱 누구? 열두 제자.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사람만 모아놓고 그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없는 것이 훨씬 낫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정말 로마를 다 무찔러버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멋있게 사건 속에서 역사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시겠대. 얼마나 황당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짜 판도가 또 한 번 바뀌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같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세상의 판도는 확 뒤집어져. 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 여기서만 난 사역했지만은 너희들은 전 세계에서 사역하게 될 거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 확장될 거야. 그것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나 대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영이 이제 올 거야. 여러분, 성령을 정확하게 왜 오셨는가? 왜 오셔야만 될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Before Christ는 어떻게 바뀐 것일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면은 이 성령이 과연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 이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성령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자는 거지. 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세상의 판도는 뒤집혔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구약시대는 여러분이 이미 끝나버렸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판도를 뒤집어 놓았고 마지막 판도의 뒤집힘은 성령이 임하셔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족이든 구별할 거 없고 직업 구별할 거 없고 돈이 많든 적든 이런 거 상관없고 혈통 이런 거 필요 없고 학벌 이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은 절대 천당 못 가. 너희들이 율법을 매일같이 줄줄줄 외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머리에다가 여러분 알죠? 접시 하나 뒤집었으니까 모세오경을 여러분 줄줄줄줄줄줄 외우고 있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미 판도가 뒤바뀌었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판도를 두 번 뒤바꿔놨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구약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애통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저기서 시작했는데 저들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저 땅에서 시작했는데 저들 민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는데 진작 그들은 뒤바뀐 판도를 도리어 더 핍박하고 그들은 구약 속에 머물면서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땅끝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몇 주 전에 오셨던 우리 이스라엘의 선교사님 여기서 설교하실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단순히 무슨 불받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었나, 이 성령이 하나님의 궤도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비포 애프터로 만들어놨나, 그러면 나는 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 성령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비포 애프터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판도가 뒤바뀌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막에서 교회로. 다 같이 시작. 성막에서 교회로. 다시 한번 시작. 성막에서 교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그들은 모세는 성막 궤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의 의식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 의식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모시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그들은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 이후에 그들은 성전을 짓고 이동식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멋있게 완성했어요. 고종식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아무나 만지면 죽습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들어간 사람도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모여서 그 성막에 모여서 그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았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온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속죄절을 지냈어요.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양, 소, 수만 마리씩 한꺼번에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는 여러분 불이 필요했어요. 불. 잘 들어요. 불은 라이터불도 있어요. 성냥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불을 쓰지 마라. 성막을 다 지은 날 하나님이 성막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 거예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불은 세상의 불과는 달라. 하나님의 불이야. 그래서 그 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시아,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불을 만들어 놓고 불을 지키는 여자를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저 이단들이, 저 귀신들이, 저 마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을 신화처럼 만들어서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에 불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불은 우리 그리스의 불이다, 그리스의 정신이다, 그러면서 아테네 신전 옆에 여자들이, 처녀들이 그 불을 지키고 지금도 올림픽 할 때는 그 불을 가서 붙여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 아주 센 고생을 해. 그냥 그 나라 올림픽 하는 그 나라 가서 그냥 성냥으로 이렇게 거둬도 되는데. 여러분 불이 필요했어요. 이 당시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 불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것이 성막의 제사였어요. 양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피를 다 빼고 오장육부를 다 빼고 머리를 자르고 앞발 뒷발을 다 자르고 그렇게 하고 불로 태워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막의 제사였어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서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재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음으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찢김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흘리신 피는 우리의 더러운 죄값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을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성령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열심 가지고 성령인 척해요.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때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성령은 반드시 저를 보세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건 성령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한 거고 자기의 열심으로 한 거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의 국정원에 가면은 안기부에 가면은 큰 바위에 써 있는 글이에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추구하라. 이야, 너무너무나 좋은 말이야. 정말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나타나지는 거. 그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지성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와서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재물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물이리라. 재물이 뭐예요? 소나 양 안 잡어 이 재물이요. 왜 그랬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통째로 알아야 돼. 이거 알고 저거 아는데 이걸 연결시킬 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 공부를 해보지 못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친놈. 완전 미친놈. 이거 38년 동안 졌는데 이걸 다 허물면 지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져? 쟤는 정말 골치 아픈 애네.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이런 제사 드리는 성전은 다 허물어진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3일 만에 다시 성전이 지어진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지어지는 뭐예요? 교회. 믿으시면 아멘. 이미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미친놈. 저놈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거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만. 38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인데.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민중봉기를 일으켰다는 그 이유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 이유로 로마 군인들이 배를 타고선 여러분 넘어와서 2만 명의 군사들이 유대인들을 대학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훼파시켜버려요. 깡그리 다 부셔버려요. 뭐만 남겨놓고?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했어요. 구약시대 때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시대 그 이후에 확실히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없는 성도는 여러분 그냥 처치 멤버예요. 미국말로 웜체어. 웜체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의자를 엉덩이로 따뜻하게 해놓고 가는 사람.
정말 미국 사람들 웃긴 말 많어. 그냥 한 시간 동안 엉덩이 따뜻하게 의자 만들어 놓고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껍데기 신자를 웜체어. 왜? 성령을 몰라. 성령이 왜 오셨는지 몰라. 성령이 오심으로 어떻게 판도가 뒤바뀌었는지 몰라. 그저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 거다. 이런 여러분아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도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능력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죽어나 후에게 봐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 믿으시면 아멘. 얘들아 너희들이 성전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술, 담배를 집어넣을 수 있니? 또라이지.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술, 담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여러분 술, 담배를 먹고 피우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 여기는 성전입니다. 나가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서 잘 몰라서 그렇다. 나가세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여기다가 여러분 술, 담배를 갖다가 마약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거는 아직 성령의 임재한 성막에서 성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런 판도 before, after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압니까?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 생활을 해.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이렇게 하지 소를 잡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성전 뒤에는 반드시 큰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문을 열면은 모세오경이 이만하게 구약시대처럼 파피루스로 쓴 모세오경이 이만한 게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닫습니다. 성전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다가 짓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의 오경은 예루살렘 쪽을 정확하게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성막을 져놓고 성전을 져놓고 유대인들 외에는 그 교회에 등록을 못해요. 유대인들만 소위 요즘 말로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와야 그 성전에서 멤버십을 가질 수가 있어요. 뉴욕에 살던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갔다. 그러면 자기 호족 초본을 띄어서 캘리포니아에 가서 이 유대인이라면 자기가 제일 가까운 회당 주일날 걸어 다닐 수 있는 운전하지 않고 주일날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왜? 우리는 구별된 성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엘서는 800년 전에 그 예언했어요. 웃기는 얘기 하지도 마라. 내가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의 샘플로, 여기까지 하나의 샘플로 사용받은 거야. 너희는 모델로 사용받은 거야. 너희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붕어빵 기계를 마치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온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미국에는 유대인 회당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회당을 목사님 교회에서 그걸 산 거예요. 의리의리하죠 뭐 정말. 샹데렐라 하나가 2억짜리야. 샹데렐라 하나가. 제일 먼저 그거 떼어다가 다 팔아버려야지. 그리고선 성전에 들어가서 강대상 뒤편에 있는
어느 유대인 회당에도 있는 그 문을 쫙 열었지. 나무는 백향목, 최고 좋은 나무로 딱 열으니까 그들은 모세오경, 율법은 이미 가져갔지. 자기들이 이사갈 곳으로. 그 나무를 잘 떼어내서 그걸로 부엌을 만들었다. 좋은 나무로 부엌을 만들었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놨냐. 두 번째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 같이 시작.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다시 한번 시작.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말 뜻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 히브리 사람만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이 그렇게 좋은 구절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 뜻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만 뽑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이런 자들이야.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셔? 우리 민족 외에는 너희들은 다 심판받아. 너희들은 다 멸망받을 자식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말로 상종도 안 하고. 지금도 여러분, 저기 뉴욕에, 뉴욕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해. 뉴욕에 유대인들 학교를 가보면 100% 유대인들이에요. 다 이거 쓰고 다녀.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 다른 민족은 받지도 않아. 아주 엘리트 선생님들을 불러서 최고의 시설에서 유대인들만. 잘났지? 정말 잘났어. 똑똑해. 공부 잘해.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수학상, 노벨 무슨 상, 3분의 2는 유대인들이 다 휩쓸어가.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세계 최고의 돈이 모여있는 곳, 거기에 4분의 3은 유대인들이 다 붙잡고 있어. 헐리우드 영화사 다 유대인들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만든다? 유대인들이 다 만드는 거야. 영화를 보급한다? 다 유대인들. 그것만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잘났지. 그러네, 그들은 참 못난 것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교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판도가 뒤바뀌었는데 유대교에 젖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를 죽인 그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엘을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다 부어줄 거야. 내가 너네만 구원하면은 내가 편견을 가진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유대인들만 딱 구원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낸다면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을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그렇게 막 임하지 않았어.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지만 막 입이 확 돌아가가지고 방언하고 그런 일 없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한꺼번에 임했다, 그런 적 없어. 어느 평신도 한 명이, 어느 유대인 한 명이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막 환자들이, 그런 기사 없어. 딱 세 사람만 성령이 맺어요. 첫째, 누구? 첫째, 왕.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것을 구약시대는 기름을 부었다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요. 왕 즉위식할 때, 왕 즉위식할 때 선지자가 왕 머리 위에
올리브 유를 쫙 붓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다. 반드시 사무엘이 가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대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한 왕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도들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은 그 왕은 탁월한 왕이 되기 시작했어요. 똑똑해지기 시작해. 정치를 잘해.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와 같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뭐 작전도 없어 그냥. 그게 기름 부음이었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피를 뿌리고 마지막에 지성소 앞에서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선지자의 후계 그 아들에게 기름 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세 사람 외에는 절대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이고 요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왕이고 뭐고 볼 거 없어.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신분 상관없이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건 어메이징,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다. 너 히브리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난 코리안인데? 아니야, 넌 택한 족속이야. 나는 중국 사람인데요?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두 번째 뭐?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름 붓고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너희는 왕같이 될 거야. 통치력이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먹여 살릴 거고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가정에 기름 부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뭐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 죄는 내가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죄사함을 구하면 되는 거로구나. 내가 굳이 안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이단으로 만들지 마.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해줘서 능력을 주게 해주세요. 나를 사이비 교주 만들지 마.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여러분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괜히 사람에게 고해성사 이따위 하지 마.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고해성사 받는 그 신부는 정말 술꾼이고 술주정뱅이고.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저를 보세요. 담대하게 여기까지 와서 앉았잖아. 여러분은 담대하게 성전에 와서 앉잖아. 감히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리셨잖아. 그리고 그 불이 지금 나에게 임하셨고.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이 지금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축복송에 이 찬양 나오잖아요. 이것만큼 축복받은 우리예요. 판도가 뒤집어졌어. 아, 유대교만이 아니로구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거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사역했어요. 우리 2월 달에 성지순례 가면 목사님이 설명하겠지만은 서울시만한 땅이야. 조그만한 땅이야. 그래도 거기를 가보면 놀라는 게 여기를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사역하셨지? 아니 여기를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이 산을 넘으면서 어떻게 사역하셨지?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시작했어.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은 사역했어. 예수님은 거기에 끝까지 남아있어봐야 여러분 이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해.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는 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면 이들이 세계를 향하여서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바이러스처럼 무서운 질병이 퍼져나가듯이 소리 없이 내 측근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막 걸려가지고 더러운 전염병이 아니라 예수의 전염을 시키는 자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임하니까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선교냐? 아직 대한민국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대한민국은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아시아 구석구석 섬나라 여러 나라 가보면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 들어보지 못한 사람, 들어보지 못한 그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가서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니까는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무엇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조건이에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만 말씀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두 번째,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여러분 판도가 뒤바뀐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혀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미션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어요. 그런 사명 자체가 없어. 왜?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하나님이 해놨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각각 옆에 성전에 다 등록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방인들 전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구원 안 시킬 건데 다른 나라 사람들 왜 전도해? 아니 그 사람들이 유대인 회당에 오면 당신은 안 돼요. 당신은 인도 사람이잖아.
당신은 아프리카 사람이잖아. 여기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은 전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선교해야 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요즘에도 성령 못 받은 자들은 뭐예요? 나밖에 몰라. 전도라는 단어를 몰라. 선교라는 단어를 몰라. 판도가 어떻게 뒤집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찬이가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래가지고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나가서 공항 가서 데리고 들어와서 곧바로 교회에 와서 9시 반서부터 10시 반까지 어린이들 10명을 훈련시켰어요.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아시아에 가서 국제학교 가서 한번 직접 수업도 받아보고 아시아에 모여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모여있는 전 세계에서 쓰는 영어 그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걔네들하고 같이 함께 놀아도 보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4시에는 부모님들 모아놓고 교육시켜. 이번에 어린이들 데리고 7월 23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애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슈.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한 사람만 걸려라. 누군가 한 사람만 걸려라. 한국의 아펜셀러 같은 자. 이런 순교적 각오를 가진 어떤 한 해만이라도 나와라. 성경에 나오는 말. 어느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번에 같이 6박 7일 동안 같이 함께 애들하고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잔지바르에서 11명이 같이 함께 목사님 마음속에는 누가 아냐? 이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아냐?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사야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입술에 성령의 자갈을 매기시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성령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세상 판도가 뒤집혀도 마치 유대인들처럼 교만 속에서 영원 지옥 형벌 가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펼쳐가고 성령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